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5절, 15절, 23절입니다. 뭐 내용 전체를 설교하는데 제가 세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받들겠습니다. 역대상 29장 5절입니다. 금으로 만든 것을 위한 금과 은으로 만든 것을 위한 은과 기술자의 손으로 만들어야 하는 모든 공사를 위해서니라. 그러니 오늘 누가 주께 자기의 봉사를 기꺼이 바치겠느냐 하더라. 15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조상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주 앞에서 타국인들과 나그네들이오니 지상에서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으며 머무름이 없나이다. 또 23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 주의 보좌에 앉으니 번영을 이루었으며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복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꾼, 일꾼은 뭐 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일꾼인데 세상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이 다윗의 지금 일꾼들이 여기 등장하게 되는데 역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일꾼들이죠. 각 분야에서 자신이 기도로 또 복음과 진리로 기타 봉사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또 은사를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은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렇게나 믿는 그러한 종교인들 그러한 사람들이 같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종교인들 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신실한 일꾼이어셔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신실한 일꾼이 있는 반면에 악한 일꾼이 있습니다. 악한 일꾼은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악한 일꾼이라고 그럽니다. 또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일꾼.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훌륭한 성경이요 거품 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나가서 또 뭐 하나의 뚝딱 만들어가지고 이게 좋은 성경입니다. 옛날에 뭐가 틀린 게 있는데 참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또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악한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죄를 지어서 악한 일꾼뿐만 아니라 게으러서 일 안 하거나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게 악한 일꾼이라는 것이죠. 악한 일꾼이요. 다윗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며 이들의 특성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들은 첫 번째, 헌신하고 즐거움을 갖는다는 것이죠. 여기 5절에 보니까 금을 위한 것이면 지금 이제 성전 내용이죠. 금을 위한 금, 은으로 만들 것을 위한 은, 기술자의 손으로 만들어야 하는 모든 공사를 위해서니라. 그러니 오늘 누가 자기의 봉사를 주께 누가 주께 자기의 봉사를 기꺼이 바치겠느냐 하더라. 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네, 얘기한 것이. 그러니까 요 9절에 보면 그때 백성이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기꺼이 드렸으며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기꺼이 드렸음이더라. 다윗 왕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더라.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이렇게 막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다윗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누가 주께 자기의 봉사를 기꺼이 바치겠느냐. 자원하는 봉사죠. 헌신이 헌신. 자기 몸을 드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뭐 기분 좋고 안 좋고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리설교하고 구령하고 뭐 청소하고 성경 읽고 기도 생활하는 것 모두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님께 상으로 쌓이는 것이지 억지로 눈치 보며 다른 사람의 체면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른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백성이 즐거워하였으니 왜 즐거워하는 게 이것을 일을 하는데 그 일에 하나님 일에 참여하니까 모두가 즐거워했더라 그 말씀이죠. 헌신이나 봉사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것은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이 세상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싶어도 경배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직업이 주의 첫날 일을 안 하면 그 일을 다 없애고 자기 생에 큰 타격을 입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경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돼요? 아,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려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그 병원에 호스 끼고 누워 있으면 지금 어떻게 경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배 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또 가족 가운데 만약에 교회 나가면 나 오늘 자살해 버린다. 남편이나 아내 가운데서 나 오늘 죽어버릴 거야 하고 칼을 들고 말이죠. 여기다 배에 대고 가기만 가봐라 이래놓으면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죠. 또 남을 의식하면 즐거움이 없죠. 육신적이거나 남을 의식해서 하면 일을 하면서 즐거움이 없죠. 그런 걸 의식하지 않을 때 힘이 나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인 헌신, 물질도 마찬가지. 주님께 드리는 물질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바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추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신약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나 기타 바울서신에서 볼 수가 있죠. 심지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도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이렇게 나가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평소에 주님하고 교제가 잘 돼 있고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 있을 때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거기에 걸려들어서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알아채렸다면 절대로 안 걸려들죠. 모르기 때문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드리거나 또 아니면 뭐 헌신하거나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어떤 사람은 그걸 자랑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지원하는 그러한 외국에 있는 그러한 형제나 자매들 이렇게 보면 말이죠. 절대로 그런 내색이 없는 거예요. 뭐 자주 전화 안 하고 연락 없고 또 문자로만 이렇게 해도 그것이 잘 통하고 절대 그게 교만한 마음을 안 갖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걸 가졌으면 그렇게 못하죠. 어려운 것이.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내가 지금 풍성하지 않으면 그거 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그러나 그 물질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이 주님으로 온전히 향했을 때 주님은 동등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헌신은 기쁨과 즐거움의 계기가 되겠죠. 헌신은 기쁨과 즐거움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헌신을 하잖아요. 주님께.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받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화평과 기쁨, 성령 충만함 이런 것을 받는다 그 말씀이죠. 사람들은 꼭 물질만이 사람들에게 뭐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게 복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죠. 물질은 아주 극소수 작은 그러한 복이에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마음이 맨날 아프고 머리가 띵하고 힘들고 그러면 의미가 없죠. 아무리 그 재물이 많아도 소용이 없죠 그게. 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써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화평한 마음과 기쁨이 있다는 것은 주님하고의 무엇인가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교제를 하지만 그 교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신이 한번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제거해야 돼요. 그 문제를 빨리 내가 제거해야 돼요.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이심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데 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그리고 내 자신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진정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인간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하면 항상 불편하고 서먹하고 소외된 느낌으로 육신적인 행동과 말이 나와서 마귀와 친구가 자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사람을 오염시키거나 쓰러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들 두 번째 기도의 고백과 겸손입니다. 기도의 고백과 겸손이에요. 11절에 보면 위대하신과 권세와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참 이 너무 좋은 말씀 아니에요. 위대한 건 내가 위대한 건 없어. 나는 주님이 위대해.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 권세 주님의 것이야. 영광 주님만이 받으셔야 돼. 승리 주님이 갖고 계신. 위엄 주님만 있으신 거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만이 이 말이 나오겠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요. 주님의 위대하심과 권세와 위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경배는 뒷전이다. 그렇죠. 고백은 찬양과 일치합니다. 내가 무슨 우리 그래 사랑하는 두 사람이면 사랑의 고백을 하잖아요. 사랑의 고백. 나 당신에게 오늘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나 정말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당신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러면 사랑 안 한다 그러면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도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 결혼하자라든가 뭐 사귀어 보자라든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고 볼 수가 없겠죠. 양다리 걸치는 거죠. 양다리.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신부가 저 양다리 걸쳐가지고 다른 남자들 만나고 다니는데 주님이 신뢰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백은 어떻습니까? 찬양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께 주님 저 이렇습니다. 저 상태가 이래요. 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막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닥쳐오니 내가 이거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저를 정리해 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주님께 그대로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대하다고 그러고 주님께 좀 도움을 요청하는데 안 도와주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도와주는데 주님께서 안 도와주시냐고요. 어떤 분께 우리는 고백합니까?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신부에게 고백하죠. 고해성사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합니까? 아니 주님께 해야 돼요. 주님께 간구들이 1차적으로 다른 성도에게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에서 이걸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건 할 수 있죠. 그러나 결정적인 권한은 누가 갖고 있어요? 주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그분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 일이나 모든 일이 자신의 삶의 일 가운데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를 들어줄 그러한 사람하고 해서 가서 얘기를 하고 그 사람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지 되지도 않는 그런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 봐야 그건 노령 헛수고 아니에요. 헛수고 힘만 들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때 결정권자에게 가장 먼저 그 말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이 결심해서 즉시 그 일을 지시해서 수행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요. 제가 직장 생활하는데 아주 직장도 말이죠.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이게 딱 그 계급이 있어가지고 조직이 딱 돼가지고 명령하면 그대로 일사천리야. 싫든 나쁘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쉽고 어떤 면에서는 나빠요. 그런데 이 그런 생활이 있다가 탁 갑자기 직장에서 과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생판 세상 생활, 그 직장 생활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것도 과장으로 됐으니 밑에 대리도 있고 뭐 직원들도 있고 말이죠. 뭐 이렇게 다 여러 명들이 있는데 그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 군에 있을 때는 비서가 있어가지고 딱 팩스 보내는 거야. 이거 보내 뭐 작성해서 보내 그럼 보내고 막 팩스를 보낼 줄은 모르잖아요. 다 시켜서 하니까. 근데 직장에 나오니까 전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팩스도 공부 누르니까 이거 눌러야 되는가 실수하고 말이죠. 그때 이제 전화기 뭐 온갖 뭐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든 게 다 새롭죠. 직급은 있는데 그 어떻게 해요? 그 참 난감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 노력밖에 없어요. 노력밖에요. 주님께 간구드리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 정말로 그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거기에 뭐 부장도 있고 뭐 이사도 있고 전무 뭐 이렇게 다 있는 상무도 있고 전무도 있고 뭐 부사장 있고 사장 있고 다 있는 실무진이 뭐냐면 이제 그 진급이라든지 봉급 인상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실무자가 저란 말이죠. 물론 그 실제 일하는 사람은 뭐 대리나 그때 직원들이 다 하지만 최종적인 책임이 과장이 되게 있다. 그거를 했는데 날짜는 다 되고 윗사람한테 보고해도 이게 잘 안 되고 일단 보고는 다 한다 그 얘기죠. 보고해서 아 그러면 힘드시면 제가 회장한테 가서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월급 때 되니까 회장이 안 계시고 내일 지급해야 되는데 말이죠. 인상 날짜는 다 돼 있고 그 어떻게 밤새워 준비를 해가지고 A안 B안 C안 해서 좀 만들어가지고 이제 멀리 별장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직접 하니까 빨리 해야겠다. 이게 언제 직원들도 문제가 되고 회사도 문제가 되고 누가 잘 하지도 않고 그때는 결정권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한테 아 이거 A안 5% 7% 10% 3개안이 있는데 우리 동정업계가 이렇게 해서 다 옮깁니다. 지금 5월 달인데 뭐 4월 말인 4월 달인데 근로자의 날이 그 뭐라고 근로자의 날이라고 그러나 그 날이 되면 이제 데모가 일어납니다. 그 전에 우리 빨리 선수 쳐야 되는데 비교를 해서 촥 해서 몇 프로 해가지고 오너는 이렇게 적게 올리는 게 좋으니까 이 중에서 A안 제일 싼 걸로 회장님 결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기 싫다. 사인 대문짝만 해서 그래서 차를 타고 와가지고 상무원 전달하면서 내일 빨리 봉급 지급해요. 그래가지고 싹 지급해버렸네. 싹 지급해. 결정적으로 이제 1년간 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와가지고. 이 윗사람들이 죽살나게 욕을 더 먹었죠. 나는 안 욕을 안 더 먹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제일 적은 거란 말이에요. 적은 거지만 올렸어요. 근데 오너는 그것도 올리기 싫었지만 이거 안 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선수 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딱 해서 결제하니까 전부 봉급은 그 대신 이제 금액을 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수당 빼고 뭐 하고 하니까 촥 해서 사실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도 회사도 이상 없고 직원들도 이상 없게 딱 하니까 끝나버려요. 그 누구한테 가냐? 결정권자한테 가야지. 중간에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자기 진급 될까 안 될까 나 욕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바로 결정권자신 주님께 하는 거죠. 바로 주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쓰레기들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을 주님께서 해주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백은 찬양과 일치하는 것이죠. 어떤 분께 고백하나 주님께 바로 진정한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 찬양 드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은 뭐예요? 자신이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겸손하기 때문에 진정한 고백을 드리는 거죠. 14절에 보면 여기 내가 누구이며 누구며 이러잖아요. 물질을 바칠 때
자기 만족에 대한 경고라 그 얘기죠. 자기 만족에 대한 경고.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드리는 것이지 내가 이걸 드려서 내 뭐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해거나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나를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왜 일합니까? 우리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무엇을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너무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란 말씀이죠. 자의적인 겸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의적인 겸손. 교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그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겸손하면 많은 유익을 봅니다. 많은 유익을 봐, 주님으로부터 받는 좋은 것들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주님 저 겸손케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징계 받으면 겸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를 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시면 안 돼. 내가 겸손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저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절대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징계 내려요. 징계를 주는 사람이 겸손해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제가 제 마음 내 스스로 겸손한 것, 자기 스스로 겸손한 마음이 겸손하도록 그렇게 한 다음 주님하고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되니까 겸손케 해달라고 그러면 그래? 내가 겸손케 해줄게 해가지고 그냥 진책하면 아프다 그 얘기죠. 그 받으면 안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일꾼들 세 번째, 타국인이요 나그네들이며 확고부동하다. 15절에 보면 우리는 주 앞에서 타국인들과 나그네들이오니. 예. 여기서 기둥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 생각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매일 부담되고 피곤한 거예요. 매일 부담되고 피곤한 것이에요. 저도 보니까 자주 말씀드렸지만 6.25 때 그 53년 7월 27일 날 우리가 휴전협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해 3월 달에 제가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신은 거기서 10개월 전에 했겠죠. 그래가지고 서울에 살다가 서울에서 피난가 가지고 남쪽으로 간 게 부산까지 갔단 말이죠. 부산에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다 탈취해서 내가 제주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죠. 이제 뱃속에서 제주도까지 갔다가 제주도에서 다시 부산에 왔다가 대전에 와서 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생하기 전서부터 이게 나그네야. 출생하기 전부터 서울서부터 전국 제주도까지 갔다가 거기서부터 올라와서 했으니 그 키가 안 큰 것 같아요. 제가 6.25 해가지고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엄청 컸을 텐데 하도 뱃속에서 시달려가지고 6.25 동란때 이전하면서 다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중고등학교 마치고 재수 한 3개월 하다가 안 되겠다. 이거 잘 판단해야지. 군대로 대피한다. 군대로 가버렸다. 거기서 또 이 나그네 생활, 순례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니네. 전방으로 후방. 여기다 저기 포천에 있다가 저 전방 갔다가 또 광주로 갔다가 전주로 왔다가 무슨 뭐 경기도로 왔다가 노상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여튼 15년간 하면서 이사를 한 17번이 18번 했나 그래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직장 생활 하는데도 또 마찬가지예요. 아 이거 총무하니까 뭐 쉴이고 뭐고 없이 말이죠. 24시간 근무 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시간을 찾고 믿음을 견지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자의적으로 사표 내버렸지만 이건 보통 근무 아니에요. 군대 있을 때도 뭐예요. 그 보직이 전부 보병에다가 작전에다가 정보니까 이건 주무부서란 말이죠. 전체를 통과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뭐 주야 없이 근무하는 거예요. 상황실에서 뭐 이건 뭐 보통 날 새는 건 보통이에요. 그냥 날 새서 그 임무를 완수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쭉 해서 그러다가 직장에 오니까 또 그런 보직이네. 아 이거 뭐 계열사들 돌아다니면서 점검하죠. 무슨 심지어 회장 별장까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거기 뭐 하다못해 그 회사의 기사
운전사들 말이죠. 전부 관리하지. 보일러, 기관실부터 말이죠. 그 전산실, 무슨 실, 전부 다 막. 그러니까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됐죠. 구원받아가지고.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되는데. 아, 이건 더하네. 더하네. 계속해서 옮기고. 제가 그러니까 20년간, 25년간 서울 집을 버리고 나서 유랑 생활을 했잖아요. 이때까지. 유랑 생활. 근데 이게 참 주님의 은혜로 닳지가 않았어요. 많이. 몸이 삭거나 뭐 하거나 그래. 지나온 거를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 아, 이게 타국인이요, 순례자구나. 완전히 타국인이요, 순례자. 이제 쉬는 거는 주님 품에 가야 내가 쉬겠구나. 주님 오셔야 쉬는, 쉴 날이 언젠가. 주님 오실 날이 쉬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뭐 군대 있을 때도 그렇게 바쁜 보지.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할 때도 그런 보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교회가 또 다 작고 이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휴가 없이 산, 그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살면 아마 쓰러질 거예요. 근데 안 쓰러진 거 보면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군대에서 그 보병이니까 그 산을 많이 타고 1년이면 한 6, 7개월, 8개월 정도는 밖에서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산 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전방에 가서 뭐 어디 바닷가에 가서 물 속에서 도하 훈련 뭐 산 속에. 완전히 이거는 무슨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단 하나 다리 하나 빈 적 없고 가시 한번 찔린 적이 없대요. 죽은 사람도 많아요. 같이 훈련 받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다리 빈 사람, 부러진 사람, 눈 다친 사람, 팔 병신된 사람, 온갖 사람들이 있는데 한 번도 그게 안 된 게, 야, 이건 정말 주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힘든 부대에 있었는데 주님의 은혜구나. 그 어려운 상황 모르는데 막 근무를 하고 이런 데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거기서 잘한다고 칭찬받고 그러니, 이게 주님의 은혜 아니면 뭔가. 이러다가 나중에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알아가지고 이제 일로 바로 들어왔는. 자, 그와 같이 우리는 사실 조금 있으면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지, 뭐 타국인이요, 순례자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부담 있고 피곤하고 못해요. 그 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지상에 뿌리 박고 살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게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10년, 2년, 3년, 5년, 10년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계속 정지되어 있죠.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이 잠깐, 그림자와 같이 잠깐 생겼다가 죽는다 그게죠.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림자와 같은 인생, 전령과, 전령이 뭐예요? 빨리 전쟁의 그 중요한 소식들을 전하는 게 전령 아니에요? 배틀체와 같이, 배틀, 북이만 하죠. 한번 하면. 짤라고 그러면 이 엄청 빨리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이에 이 손을 넣어서 날줄과 씨줄을 집어넣어서 옷을, 천을 짜야 되니까 되게 빠르게 느껴지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얘기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죠. 1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주께로 예비하소서. 네, 마음이 주님께 있느냐, 세상과 내가 물질에 마음이 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면 계속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때 이제 육신이 드러나면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항상 실족하거나 무슨 배교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그 사람 문제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게 안 맞고 자기 생각이나 말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피곤한 삶이지 그게. 피곤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일꾼들 네 번째, 경배와 순종입니다. 20절에 보면 주와 왕께 경배하더라. 주와 왕께 경배하더라. 예. 어떤 성도는 이 주의 첫날 경배드리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람. 예. 왜냐하면 경배라는 것은 마음을
영과 진리를 우리가 경배드리고 그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배를 드리면서 내일 뭐를 막아야 되는데 무슨 뭐 저수지를 막는 게 아니라 돈 막을 거가 생각이 나는 거죠. 돈 막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 생각이 끊임없이 예배 시간에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침에 주의 첫날 나오려면 여유있게 일찍 일어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여유있게 와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키고 거기에 무슨 지금 뭐 하는데 이거 충전하는데 과충전되면 저거 다 버리는데 저거 하고 이 생각이 계속 여기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야. 내일 어디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온갖 마귀의 공격이 그 사람을 해버리면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어려운 것입니다. 누구를 또 미워하고 남핑계 되고 뭐 사람들이 뭐 갈등 있고 이렇게 하면 경배가 안 되는 거죠. 잘.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 저 목사 내 얘기 하나 어디 하나하나 한번 보자 이러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이 어떤 사람이 나갔는데 그 사람하고 전화 통해서 오늘 무슨 설교 하나 잘 들어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거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전달해가지고 둘이 서로 얘기하다가 둘 다 그냥 막 흥분하고 뭐 이래가지고 둘 다 실족해버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서울에서 무슨 서울 그 김포교에서 무슨 문제가 과거에 생겼는데 뭐 저 멀리 있는 어느 목사의 유튜브 설교를 들으니까 그것을 비난하는 거니까 잘 들어봐라 했는데 그 목사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그게 퍼져가지고 말이죠. 마귀가 그렇게 써버리는 것이죠. 설교를 써요 또 그렇게 마귀가.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죠. 자 23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복종하였더라. 자 왕에게 복종했다. 주와 왕에게 딱 길이 복종한다는 건 딱 하나다. 주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복종한다든지 자기에게 복종한다든지 마귀에게 복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완전히 그 영적 눈이 흐려가지고 그 사람이 쓰러지는 거죠. 보이는 부모나 목자의 권면에 순종치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복종하겠어요 하나님께? 보이는 그 어떤 이 교회 이게 조직체 아니에요? 주님께서 목회자가 권면하면 아 그러냐고 그러고 뭐 아니면 내 이유가 그걸 못 듣는 이유가 뭐라든지 표현도 안 하고 무조건 안 들어버리고 요 속으로 꿍 해서 아 저거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겠냐고 얘기죠. 그럼 불보도 뻔한 거예요. 불보도 자기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천대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이 보이지 않나 그 윗사람을 공경할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공경하겠냐 얘기죠. 그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쉽게 말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럴까요? 공경할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 윗사람 나를 낳아준 그 부모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 해서 미리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역교회에서 목회자의 말을 안 듣고 목회자가 무슨 뭐 평파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일일이 그걸 다 개입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하고 기도하고 개인에게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안 믿으면 뭐 그건 볼 것도 없는 거죠. 그 지역교회 회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회원이 성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반역만을 일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악인. 자, 여러분 복음과 진리도 마찬가지죠. 복음과 진리를 우리가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파하면서 쓸데없는
자기 자랑을 한다든지 무슨 뭐 우리 교회 좋다든지 뭐 이런 설명을 해서 세상 교회와 같이 그런 설명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에게 전달해서 그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그를 찔러가지고 그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들어와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어떻습니까? 모두 전에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 목적 첫 번째가 교훈을 위해서 교훈을 우리에게 교훈 주기 구약의 옛날 일이에요.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에게 교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 여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오늘 말씀 다 마쳤는데 첫째는 헌신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고백과 겸손에 있어야 된다. 타국인이여 순례자의 삶을 살고 확고부동한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다음에 경배와 순종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갖춰야 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 꼭 필요한 것들이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큰 문제들에 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풍성한 교제로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꼭 은혜를 받으셔야 믿음 생활을 견지하고 내 믿음도 자라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도움도 받을 수 있으시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날씨가 비가 많이 오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후 경배 시간에 모두 참여해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성도들 각자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신 그 말씀들 그것이 살아 역사하여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선한 길로 내가 순례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